이렇게 날씨가 험할 때면 강태공들이 더 모인다는 갯바위 낚시 포인트. 이미 곳곳에서 한 자리씩 잡고 무언가 제법 큰 놈을 낚아올리고 있었다. 마음 급한 두 사람 얼른 주변에 SOS를 날려보는데 다 들었어요. 네. 우리도 좀 이걸 해보게. 아. 네. 진짜 이거 오늘은 잡아야 됩니다. 파도가 이렇게 쳐도 잘 잡혀요? 원래 파도 치는 날이 댕해돔은 거의 뭐 시즌이라고 봐야죠. 파도 친 날이 선상에서 비록 멍 잡았지만 꽝 잡았지만 여기서는 또 나름대로 기대를 해보고 오는 거니까 여기서 잡히겠지. 아니 잡아야지. 무슨 말이 필요 없어요. 잡아야지. 파도가 거슬 때 갯바위 쪽으로 몸을 피하는 물고기를 낚아올릴 요량. 고맙습니다. 입밥까지 다 주시네. 여기까지 와서 더 이상 세월만 낚을 순 없는 노릇이다. 울스야! 엉켰다. 이것 좀 빼주라. 이리 와. 야, 이만 자는구나. 떴어! 어라? 이계인이 아닌 전환규가 먼저? 엥, 설마? 우와, 힘이 엄청나! 조사님! 우와! 우와! 지금 안 보이는데 나는 보인다고 지금. 눈 2시가 돼 지금. 안 나와? 아직 안 나오는데. 물 사이에 물고기가 물고 물에 꼈어 지금. 우와! 지금. 오 이거 어떡하지? 우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잡힌 거 맞아요? 잡힌 건 맞는데 빨리 못 감으셔서 방생한 거죠. 아우 또. 옆에서 무슨 난리가 나든 역시 낚싯대를 잡았을 때 가장 행복해 보이는 자칭 조사 이계인. 그를 더욱 즐겁게 할 비장의 무기가 있단다. 특수 장비를 준비했어요. 보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특수 장비인데 물고기처럼 생겼잖아요. 이거를 물속에 넣어서 똑같이 낚시 바늘처럼 막 움직이면서 물고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죠. 요거 이계인 조사님께 알려주면 물고기 오늘 100%입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물고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최첨단 시스템이에요. 우리 조사님 많이 잡을 수 있게 해줄게. 일단 한번 바다에 던져보는데 정말 바닷속이 환히 보이는 건가? 아, 여긴 없죠. 이 제주도의 이 물속은 어떨까? 그런 걸 우리가 탐방하는 거죠. 아니, 뭐가 그래? 아니요. 물속 탐방이라서 무슨 그런가요? 우리가 세계 세계 우리가 갑자기 교육방송이 타이틀도 모르고 왔어. 아. 물고기가 승질내는 성난 물고기야, 이 사람아. 물고기 성남 어떻게 돼? 직하게 올라오는 거야. 이런 장비라도 쓰고 싶을 만큼 참 간절한 마음. 입질을 기다리는 시간이 또 흘러간다. 제주를 밟은 후 처음 느껴보는 입질. 이번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다. 야, 그냥 봐도 먹는데? 낚싯대 끝에 달린 건 제법 씨알 굵은 물고기. 분명 물고기다. 야, 이 조사님! 아니야, 조용히 조용히 창피해. 이놈 하나 잡아보겠다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제주에서 맛본 최초의 손맛이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떨어져. 됐어. 자, 저 진짜 크다. 야, 그 손맛 좋네. 이 조사님 완전 인정. 여기 있다가
우리 첫 번째 물고기. 첫 번째 물고기. 자, 바로 저기 성남 물고기야. 저 표정 봐라, 저. 이게 바로 우리 성남 물고기. 저 있죠? 최초의 물고기. 아, 그냥 힘이. 그 뭐 그거야, 뭐 낚시가 뭐 늘 느끼는 힘인데. 그때 그 손맛. 네. 성남 물고기의 손맛. 얘네들은 사투를 벌이잖아. 야, 이거 내가 뭐가 물렸구나. 나가지 말아야지. 막 그런 게 나하고 사투를 벌인 거야. 결과적으로 내가 이겼지만은, 그때 그 손맛이라는 건 직접 해봐야 돼. 기다려야 간절해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 그가 이 바다를 찾은 이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즐거움. 성남 물고기 아니면 이런 맛 못 봐. 이건 무슨 소리야. 우리 조사님 기다려 주세요. 제가 한 입. 갓 잡은 싱싱한 회 한 접시. 우리 조사님 푹 찍어서 자연산. 이 맛이 낚시한 자만이 누리는 특권 아니겠는가. 이거 먹는 게 누구 덕이냐 지금. 조사님. 조사님. 야. 야, 아까 한 마리만. 야, 이거. 이거네. 그 황홀한 기분을 잊을 수가 없다네. 아, 이거. 그 한 마리에 그냥 불평 불만이 꽉 찼었는데 다 씻겨내더라. 응? 이게 인생 아닙니까? 정말 이게 즐기는 인생. 모처럼 마음이 풍성해진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인근의 오름. 바람이 맵게 부는 날이지만 산의 정기를 좀 받아볼 셈이다. 아, 바람 구경 왔다. 바람 구경. 어우. 오, 여기 좀 아프네. 천천히 올라가자. 아, 좋긴 좋다, 야. 응? 도무지 개지 않는 날씨가 야속해 하늘 가까이서 빌어볼 마음이었는데. 몸이 좀처럼 따라주지 않는 눈치다. 이게 예, 봐라. 내가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갑자기 뭐 이런 상황이 누가 생길 줄 알았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아. 글쎄. 네. 그러니까 혼자 갔다 와라. 아니야, 지금 날씨 안 좋아서 같이 내려가. 올라가겠습니다. 아, 그러면 올라가겠습니다. 자, 자연의 기운 좀 받고 오겠습니다. 그래. 조사님 조심히 내려가세요. 그래. 우리 돌쇠. 역시 야, 돌쇠 잘 뒀다. 끝이라면 내 몸이 부셔져도 내 올라가요. 그러나 그래도 또 도뜸한테 도전해야 되는 나의 그 도전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혼자 올라간 환규. 엄청이다! 저 지는 태양이 이 바람도 데려가라고, 제발 배 한 번만 더 타게 해달라고 환규의 마음은 그렇게 간절했다. 공식적으로 돛돔 낚시를 내가 도전한다. 어? 뭐 방송이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 그래, 가는 거기 때문에. 용왕님도 조금 내 편이 돼주시지 않을까. 혼자 이렇게 생각해봐요. 다음 날 해도 뜨기 전인 새벽 4시. 아버님. 네. 요 배는 무슨 물고기 잡는 배예요? 옥돔 잡아요. 옥돔. 옥돔? 예. 지금 나가실 거죠? 좀 이따가. 예, 이제 나갈 거예요. 일손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와줘도 돼요? 그래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환규가 홀로 옥돔잡이 배에 올랐다. 돛돔을 못 잡을 바에 옥돔이라도 잡아볼 셈. 우와, 바늘 엄청나다.
이거 뭘 오징어예요? 오징어 맞아. 야 이거 낚싯바늘에 옥돔 다 올라오면 몇천 마리는 되겠다. 이 상자 안에 옥돔이 다섯 마리만 물어도 다섯 마리만. 아 그 정도예요? 아, 그 옥돔이 귀하구나. 네, 옥돔 아물 때나 이 상자 하나에 하나도 없을 때도 있어요. 아 그러나? 네. 2월에서 3월 초까지가 제철인 옥돔은 제주 앞바다에서 주로 잡히는 비싼 생선이다. 3시간가량 달려 어장에 도착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돕기 시작한 황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힘쓰는 것뿐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열심이다. 아니 우리 사장님은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아실까 모르겠네. 해가 뜨자마자 이계인은 제주에서의 마지막 도전에 나섰다. 바다에 나오면 꼭 이래요. 아무렇든 바람도 불고. 허나! 진짜 오늘 재도전. 네? 3전은 패했고 4전째 좋은 결과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아유. 돛도마나 잡아보겠다고 제주까지 날아와 비바람 뚫고 뱃멀미와 씨름하며 보낸 날들. 누구에겐 낚시가 그저 한가한 취미생활일지 몰라도 이계인에게 낚시는 늘 도전이었다. 주먹에 보면 상처가 있어요. 네? 보여요? 여기 여기. 네? 낚시 바늘에 여기 찔려가지고 그런 거야. 바늘에. 이게 왜냐면요. 내가 노렸던 우럭이 잡으러 가가지고 우럭이 아니라 숭어. 아 근데 이 숭어가 나와가지고 가뜩이나 화가 나는데 이거를 소홀히 했지 뭐야. 그랬더니 바늘을 빼는데 이게 바늘 털기라고 막 숭어가 뛰니까 숭어가 그 바늘이 이리로 들어가 버린 거야. 영광의 낚시자국이야 얘 낚시자국. 아. 낚시는 기다립니다 했는데 고기가 안 잡히면 별의별 생각이 다 되는 거야. 이거 내가 미끼를 잘못 썼나 뭘 잘못했나. 다시 생각 많은 시간이 흘러간다. 이계인이 고민에 빠져있는 순간 황규는 옥돔잡이에 한창. 크다 크다 크다. 와 진짜 크다! 엄청 커, 엄청 커! 짜자! 옥돔! 우와! 대박! 대물이다! 우와! 우와, 오늘 왕이다, 왕! 무거워! 씨앗! 와, 이게 중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만하면 조항이 별로이던 요 며칠 사이 괜찮은 수확. 일도 온 보람이 있다. 제일 중요한 게 고기는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아도 되고 여기 와가지고 아무 일 없이 사고 없이 무사히 집에 갈 수 있는 게 우선이죠. 아 맞다. 그게 맞아요 진짜. 오늘도 무사히 조과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엇도 만나지 못한 이계인. 돛돔을 만나기 위한 그의 이번 도전은 아쉽게 실패로 끝이 났다. 성남물고기 프로그램이 끝났다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 돛돔을 꼭 잡아서 돛돔에 대한 저의 도전은 계속된다. 기다려라. 숨을 못 쉬겠어. 어? 숨을. 저 죽을 것 같아. 안 돼! 해야 돼!
야, 그래도 다 견디하지. 꼭 잡은다 이거. 어, 느낌 되게 이상해요. 입을 맞을 때. 오케이. 이상해. 1, 2, 3. 이게 맛보기예요. 이게 맛보기라고요? 저 태어나서 제일 큰 나무를 봤는데요? 400kg 잡아야지. 자, 400kg 돌려서 파이팅! 파이팅!